올림푸스에서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보급형 컴팩트 카메라, 되게 소형이죠. 네, 트립 AF51. 트립 시리즈가 이제 올림푸스에서 되게 보급형으로 많이 이름을 알리던 그런 이제 브랜드인데, 예, AF51, 예, 자동 포커스의 그 51이 뭔 뜻일까요? 어쨌든 이 카메라는 덮개를 열고 바로 찍어주면 되는 아주 쉬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렌즈가 28mm예요. 굉장히 넓게 찍히고 파인더도 시원시원해요. 네, 큼직큼직하고. 자, 이 카메라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나서 이 램프가 깜빡였다가 이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플래시가 사용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자동 플래시 세팅이니까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서는 터지고요, 어두운 데서는 자동으로 켜져요. 네. 자, 이렇게 플래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가 준비가 다 되면 이 불빛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럼 또 찍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 S가 보이죠. 카운터 몇 장 찍었는지 카운터가 있고, 셀프 타이머 모드가 있네요. 셀프 타이머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거 깜빡이죠. 네, 그러면서 10초 동안 있다가 사진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 전에 고정을 해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셀프 타이머 기능 작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이 있는데, 사진에 사진 찍은 날짜를 기록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날짜 설정은 이 모드 버튼을, 셀렉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연, 월, 월일 이렇게, 네, 해서 바뀌게 되겠죠. 설정을 해주시고 연 다 세팅했으면 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 바꿔주고, 이렇게 천천히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다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 월, 일, 그 다음에 뭐 일, 시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전에 수정을 다 해놓으면 되겠죠. 얘는 시계니까 한번 맞춰놓으면 날짜가 변하면 이제 다음 날짜가 또, 시간이 바뀌면 날짜도 다 변하겠죠. 네. 여튼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필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쪽, 그다음 구멍 뚫린 쪽 있죠. 구멍 뚫린 쪽을 이쪽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겠죠. 뭐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카운터가 이제 1로 옮겨졌죠. 보이셨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찍으면 조금씩 움직이죠. 그래서 점점이 나오고, 자, 플래시가 계속 지금 어둡다고 판단을 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셔터가 안 눌리는 거고, 찍으면 이렇게, 네, 카운터가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몇 장 찍었는지, 몇 장째인지 지금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 거리는 한 1m 정도 잡으시고, 1m보다 가까운 걸 찍으면 초점이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도 재밌게 나오는 카메라고요. 일단 가벼운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가볍고 뚜껑 열고 바로 찍어주고, 이렇게 스텝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이제 광각이지만 이 렌즈는 그렇게 밝은 렌즈는 아니에요. 한 6.3 정도라고 스펙상이 나와 있던데, 그래서 실내에서 찍을 때는 무조건 플래시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빨간불이 이제 그 뭐죠, 레드 아이 리덕션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물을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기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배터리 체크 등에 불이 들어오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배터리는 이쪽에 AA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교체만 해주시면 되겠죠. 또 배터리 교체하라고 나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써보시고, 일단 이거는 이제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을 내가 다 찍으면 자동으로 리와인드가 돼요. 되감기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리와인드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찍고 나서 얘를 이렇게 제껴줘도 되시고, 이걸 이렇게 제꼈더니 지금 이제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필름을 다시 필름통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리와인드 시에는 모든 소리가 끝나고 나서 필름실을 열어주시면 돼요.
처리가 끝났으면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이제 현상 속에 맡기시면 디지털 스캔 받은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주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고 그런 카메라니까요. 잘 보고 써보시기 바랍니다.